자, 저희가 지금 그 16강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추첨하느라고 좀,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자, 16강 가장 메인 게임은 김종택 선수와 이상진 선수의 게임이네요. 이상진 선수 얼마 전부터 또 다시 이제 대회 준비한다고 몸을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실력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네, 크로스 좋았고요. 보스트. 네, 보스트 11점. 자, 로브, 네, 끊겼고요. 아, 네, 로브가 길이가 좋았네요. 자, 여기 그 유리코트가 평상시에 개방이 안 되고 지금 작년 마스터즈하고 올해 지금 마스터즈 대회 이렇게만 지금 동호인이 대회를 유리코트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도 좀 잘 돼 있고 좀 많은 동호인분들이 한번 쳐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호인이 칠 수 없는 구조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크로스. 네. 아, 네. 네. 드롭을 보스트 자세에서 스트로크 쳤네요. 아, 멋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싸움 하고 있고요. 네, 크로스 좋고요. 아, 네, 보스트가 되게 흘렀네요. 네, 딱 이제 떨어지는 공이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재밌는 게임이 계속 다가오고 있죠. 지금 이 게임도 사실 결승전 못지않은 게임인데. 네, 지금 약간 김종택 선수 공이 약간 지금 가운데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양평군 스쿼시업민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 게임은 김종택 이상진 선수 게임이죠.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16강에 오르지 못하신 분들 복식 게임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드라이브 좋습니다. 아, 리버스 첫 아, 네, 리버스. 네. 약간 리버스 같이 예상치 못한 공이 오면 컨트롤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이 다. 네, 드롭이 살짝 다운이 됐습니다. 아, 네. 공이 지금 벽 구석에서 지금,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났어요. 아, 네. 자, 롭성 공이었고요. 네, 아, 네. 자, 현재 현재 지금 김종택 선수 지금 게임볼이네요. 네. 자, 게임이 3세트 게임이라서 지금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김경태 선수 공이 좋습니다. 드랍. 아, 네. 아, 이렇게 마지막 그 이상재 선수의 공이 포스트가 다운이 됐죠. 네. 자, 지금 게임이 16강 게임이에요. 16강 게임이고, 요거 이제 지나면 이제 바로 8강부터는 여자 이제 16강 게임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자 16강 게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8강 게임은 두 코트에서 진행할 거라서 남자 8강, 여자 8강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